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여자친구가 데뷔한 지 오늘로 며칠째인지 적어주세요. 버디들 알아요? 알아요? 안 돼.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어렵다. 아우, 야, 버디한테 스무고개 하지 마. 오늘이 2월 22일? 22일이라고 합니다. 어렵다. 버디들도 모르죠? 왜 몰라? 알아야지. 아니야, 이거 하나 둘셋 하면은 다 같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들 적으셨나요? 자, 하나, 둘, 셋. 1513일. 맞나? 자, 각자. 언니 2050일. 유주야, 아니 유주야, 엄지야, 너 데뷔한 지 9년 됐나 보네. 그게 아니라, 아니 365 곱하기 9를 했어요. 아니 내가 4라고 생각했는데 왜 9라고 썼지? 나 진짜 바본가 봐. 그래서 3290일 나 바본가 봐. 저는 2050일 대충. 답 고칠 거예요? 네, 자, 한 번만요. 마지막 문제. 아 지금 고치면 안 되죠. 자, 하나, 둘, 셋, 끝이야. 그래요, 고치지 말래요. 가까운 순서 숫자 하는 건데 알겠어요. 고치면 안 되죠. 자, 그럼 답은요, 1499일. 그래, 저 이거 진짜 계산했단 말이에요. 와, 우리 이제 우리 비슷하다. 내가 마지막에 좀 난. 그러면 은하 언니가 제일 가까운 건가? 네, 은하 며칠이에요? 아, 근데 1489일. 365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대충 89는 제가 좋은 제가 머리를 써요. 재미로 하는 건데 똑똑이다 똑똑이. 다음 자, 가요. 언니, 스티커 받아가세요. 스티커 어떤 색을 너 원하세요? 코끝에. 아 내가 은색 은색 언니가 원하는 곳에 코끝에. 응. 귀여울 것 같아. 고양이 같고. 스케치북에 붙여도 돼요. 아니면 초코에 초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언니 리본에 멋있게 이렇게 훈장처럼. 네, 알아서 붙여주시고요. 다음 문제 드릴게요. 네. MG님 무서워요. 이거 보여주면서 하는 건가? 타이틀곡 해야 가사 속 해야 개수. 와. 기다려봐. 아니야, 문제가 이렇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해야 개수 플러스 3 곱하기 4는? 되게 돼요? 버디들 계산 돼요? 오 돼? 네, 3 해야 개수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4. 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 그거다. 자 하나 둘 셋. 네. 30 아닌가? 18 네? 다들 설마 더하기 먼저 한 거 아니죠? 다들 곱하기 먼저 하는 거 몰라요? 여러분 곱하기 먼저 해야지. 아 나 왜 나 곱하기를 먼저 해야지 말고. 근데 자 여러분 근데 해야가 몇 번 들어가는데? 다섯 번 했어. 더하기 했어야 했는데. 여섯 번 나눠 해야? 이게 아 대박. 네 답은 18입니다 아싸! 아 너는 곱했어. 봐봐요 여러분 오잉? 해야가 후렴만 나오잖아요. 여섯 번이 나와요. 여덟 번 아닌가요? 여섯 번이 나옵니다. 저 되게 수학학원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 나름 수학에서 좀 진짜 대박. 있어요. 진짜 그 전형적인 검토 안 해서 틀리는 스타일. 아 나는 와. 곱하기 했어 더하기. 6, 여섯 번이고 다 알고서. 누구, 정답 누구였어요? 저랑 엄지영. 예자매. 자 스티커. 스티커. 가져가세요. 혜아가 열여덟 번 나온다고 계산했어. 아니야 혜아는 여섯 번이 나옵니다. 여덟 번 나옵니다. 혜아. 심지어 언니 파트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아는데 핑계야. 맞아 핑계였고요. 내 실력이야 이거는. 그럼 다음 문제 드릴게요. 타이틀곡 해야 뮤직비디오 1분 30초에 나오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 적어주세요. 네?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뮤직비디오 1분 30초에 나오는 인원수. 인원수? 몇 명이 나오는지. 1분 30초에 몇 명이 나올까? 아 찍어 이거 찍는 거지 뭐. 나 언제 맞추니? 자
가볍게 찍고 바로 네.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생일 파티 영명. 씬. 오,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진짜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잠깐 답이 다 달라요? 세 명, 세 명, 한 명, 여섯 명, 영 명. 어, 정답은 나야? 정답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게 나도 이때 아마 뭔가 타는 심정이쯤 아니야? 너 보지 마. 생일 파티 신이 아닐까? 맞아요, 생일 파티 신이에요. 아~ 아~ 정답은 생일 파티 신인 거 맞췄네요. 여섯 아~ 명입니다. 아 저 말하고 있어요. 여섯 명은 하나다. 네, 조용. 아~ 네, 일단 네, 네, 정답은 아니고요.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오. 그러나 제가 의미가 의미가 너무 하죠. 좋았어요. 의미가 너무 좋았으니까 스티커 하나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팬분 여기 그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인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죄송해요. 네. 네. M Wave Meet and Greet.